와, 여러분들, 수리남에 있는 펫샵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까요? 여기는 수리남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란. 우와. 뭐야? 우와. 와, 들어오자마자 알비노터들이 있는데, 알비노 거북이, 붉은기 거북이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베타들이 있어요. 여기 아주머니는 약간 아시아계인 분인 것 같고요. 뭐 사료라든지 뭐 용품들이 되게 많은데, 베타가 진짜 많다. 가격이 좀 높은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와, 베타 진짜 많네. 베타 양식을 하시나? 여기 보면 아새 종류가 많다. 아, 귀엽다. 네, 필치류들이 많아요. 여기 토끼도 있고. 뭐야, 기니피그도 있네. 아하하하. 기니피그랑 토끼도 있고. 이게 테트라 종류랑 해가지고 물생활 용품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현지에서 잡히는 테트라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새들이 되게 많다. 앵무새들. 오, 뭐야,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데 진짜 앵무새들이 엄청 많아요. 이 수리남은 확실히 새 종류가 자연에 되게 많은가 봐요. 머리가 노란 색깔인 새도 있네. 와우, 여기 뒤쪽이 아쿠아리움이 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 뭐야? 아, 오스카인가 보다. 자, 여기 보이시죠? 오스카 종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아, 얘도 오스카인데? 아, 뭐야, 종류가? 영어로 쓰여 있지가 않아요. 얘도 오스카예요. 플로리다에서 잡히는 애가 딱 이거던데. 네, 가격은, 이게 달러가 아니죠? 수리남. 네, 수리남 돈이죠? 네. 10달러? 네, 10달러. 10달러. 10달러래요, 이 정도면. 뭐야? 와, 테트라의 색깔이 입혀졌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엔젤피쉬가 있는데, 이 엔젤피쉬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비싸다, 엔젤피쉬. 아, 근데 나 골드, 뭐야 이거? 아, 이게 싼 거고 저게 비싼 건가 보다. 네, 골드네요. 잘 보면은 금빛처럼 나요, 왼쪽에. 와, 디스커스. 디스커스는 이제 아마존에서 마나우스, 브라질 쪽에서 잡히잖아요. 아직 자연에서 잡을 순 없고, 잡아본 적이 없고, 잡아본 적도 없어요. 야, 여기는 구피들. 이제서야 조금 보이네. 구피들은 한 2달러? 몇천원 하는 것 같아요. 와, 얘 이쁘다. 와, 너 무슨 물고기니? 와, 이 청수 봐봐. 청수. 돌아다니는데, 새우 같거든요? 새우예요? 네, 새우 같은데. 뭐 먹고 있네, 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네. 테트라 종류도 있고 플래티도 있고 그러네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펫샵은 그냥 있으니까 궁금해서 온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수리남 온 목적은 자연에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계획이 없어요. 사실 계획이 없는 게 무계획이 제 계획이에요. 네, 무계획이 계획이다. 와, 그래도 볼 거 되게 많다. 대부분이 이제 수리남에 있는 그런 생물들인 것 같고, 엔젤피쉬가 좀 많고, 이거 약간 구라미 종류 같은데? 네, 구라미 종류 같죠? 아, 이거는 몰리네요, 몰리. 사이즈는 좀 괜찮아요. 여기도 이제 스워드 몰리 쪽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손 올리잖아요? 그 애들이 다 먹이 먹으러 와요. 네. 이제 군붕어 쪽. 군붕어가 여기서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마리당 한 10,000원 좀 안팎으로 되는 것 같고. 오, 얘네 비싸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여기 수리남에서는 비싼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아까보다 훨씬 비싸네. 뭐야, 대박이네. 에, 테트라인데. 와,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색깔이 알록달록하네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다 있네. 가격은 또 몇천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금붕어들. 스마트라도 있네. 와, 얘네 진짜 이쁘죠. 이게 열대어들이 확실히 좀 화려하긴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금붕어가 있고요. 여기는 잉어도 있네요, 잉어.
실제로 여기가 포리도라스랑 엔젤피쉬랑 그 다음에 플레코 종류를 잡을 거예요. 네, 여기 진짜 아쿠아리움 생물들이 많이 있네요. 크고 그런 생물들은 없는데 여기가 이제 아마존이다 보니까 막 피라로코 이런 거나 토고나레 이런 거 피코패스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오 가물치다. 오 가물치 안녕. 너네 무슨 가물치니? 오 이뻐. 이 가물치들은 이런 매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나와서 밥 달라고 해요. 안녕. 큰일 난다. 아하. 자 너네는 뭐냐. 얘네도 몰리 종류 같은데 이 코리도라스 있네. 코리도라스 저희가 잡을 겁니다 여러분. 수리남에 사는 그래도 어종들도 잡고 다양하게 잡아야죠. 이건 뭐야? 아 여기는 이제 플레코랑 테트라 그냥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전경을 잠깐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수족관은 제가 미국이랑 뭐 말레이시아 전국을 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다녀보지만 거의 흡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청수 이거 좀 마음에 들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흡사하네요. 네. 뭐 특이한 거 뭐 없나요? 플라워랑 찬나. 아 플라워랑 찬나 있어요? 뭐요? 우와 왜 이렇게 커 이거? 이게 아마 이게 마루인가 그럴 텐데 찬나 마루? 이야 얘 진짜 커요 여러분들. 근데 색깔이 실제로 보면은 엄청 빨갛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인도네시아 거일 것 같은 느낌. 와 멋있다. 또 우리나라 거는 색깔이 이러진 않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판매가 됐나 봐요. 아 얘 이쁘다. 토끼 얘네들은 진짜 어떻게 키워도 잘 자라네. 와 이거 발리스네리아 아니야? 와 엄청 크네.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아늑하니 좋네요. 여기 지금 이물질이 엄청 껴있는데도 이런 물이 잘 잡히면은 진짜 정화 능력 좋고 해서 굉장히 좋은 물. 오 여기 있네. 그 사연씨랑 저희 이제 사연씨가 만든 무모왕 있잖아요. 무한수거왕 거기에다가 이제 얘네 넣었는데 얘네 많이 컸죠? 지금 여기 있는 애들보다 훨씬 커요. 다행이다. 잘 크고 있구만. 그리고 여기 군복어들 있습니다. 여기 오란다 애들 있네. 귀엽죠? 와 얘네도 있고. 어디서 많이 보내드려요 다. 가격은 이렇습니다. 아 여기 플라워온이 있었구나. 이게 수컷. 그 다음에 얘가 앞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는데 크기가 작네 상대적으로. 플라워온 가격도 이렇게 써있어요. 오 얘 싸놨다. 오요요요 얘 엄청 싸놨네. 이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려고 오는 거거든요 얘들이. 와우 원래 시클리드 거라 되게 사나. 아 방금 나 이렇게 빠르게 와서 물려고 한 거 처음 봤어요. 덩치가 보니까 지금 엄청 얘 시클리드인 거고. 네. 장난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는 우리나라 쉬리처럼 생겼네. 와 보통 여기는 저희가 상면이었었나 봐요. 코리도라스는 저건가? 여기 잡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코리도라스 저건지 모르겠네. 코리도라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정신없죠? 아 저도 지금 보는데 정신이 없네. 새들도 많이 울고. 근데 여기는 지금 아로하나 있다. 지금 굉장히 큰 아로하나가 있고. 와우 이건 가격이 써있진 않아요. 멋있죠? 용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가격은 안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되게 작으면서도 이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 안 돼. 아 이게 무망이 아니네. 그리고 용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 보면 또 왕들이 있어요. 아 대부분 다 새우 들어가 있고 알록달록한 이런 테트라이들 들어가 있네요. 칼라 테트라. 근데 여기도 용품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생플릭스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히 좀 평화롭고 이런 애완 반려동물 문화가 엄청 퍼지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찬난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써있질 않아요 이름이랑. 얘네 그거 아니야? 자이언트 스네이크 애들. 약간 그렇게 생겼네. 와 여기도 찬나 있다. 이 수리남에 사는 찬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조금 추천 아예 좀 알려주세요. 우와 얘는 오 가슴 지느러미가 엄청 커. 얘도 가격이 안 써있어. 오 민물돔. 근데 다트미오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고가종인 애들도 있죠. 이야 그래도 구석구석에 보면 이제 아로하나랑 다트미오 이렇게 있고 여과기나 이런 게 시스템이 상면 여과로
좀 관리가 좀 더러워 보이지만은 식물들은 엄청 깔끔하게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그냥 은신처 탕어라든지 플래코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은신처들 용품들 한국에서도 보는 그런 것들이 여기 똑같이 있고 야 여기 뭐 있냐 오 폴리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 두 마리인가 들어가 있고 오 세 마리 이게 무슨 폴립이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몇 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어우 되게 많이 들어있네. 얘는 알비노다 보니까 알비노 아로하나예요. 이야 좋습니다. 약간 여기는 보면은 청계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청계천에 약간 진열된 그런 느낌? 사실 여기 사람이면은 제가 여기 와서 구경 막 이것저것 오밀조밀 하나하나 보면서 다 구경하고 키우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해바라기씨 가격 이게 뭐라고 돼 있는 거지? 그냥 100이라는 거죠? 수리남 돈으로 오 그 다음에 플래티넘 엘리게이터가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US달러로 1800달러면 한 200 몇십만 원 되는 거 아닐까요? 이야 역시 플래티넘은 좀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푸른 사과님이 번식을 하시잖아요. 참고로 저 엘리게이터가 텍사스 가서 잡아본 적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봐주세요. 정부로 엘리게이터가 얘는 크진 않은데 어우 멋있습니다. 오 여기 로컬에서 잡힌 거예요? 네. 저게 있다. 근데 저기 지금 제브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제가 알기로 생각보다 꽤 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아 로컬이 비싼 게 여기 섞여 있어요? 네. 갖고 이따가 피터네 집에 가면 또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아 기대 중입니다. 아 오늘 구경 진짜 많이 한다 여기 와서. 저기 형이 뱀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 여기 지금 고대어 있는 엔드리케리 보고 나서 어우 강아지 들어왔어. 엔드리케리 보고 나서 빠져가지고 조만간 입양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입양하겠는데. 근데 얼마인지 가격이 안 써 있어. 아 한번 물어본다고. 마음에 들었구나. 이 형은 파충류 양서류 전문이어가지고 나중에 아쿠아리움 하나 이제 어항 크게 꾸미는데 아마 거기 넣을 예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리남 이런 펫샵 아쿠아리움의 중점인데 이런 데 와서 느낀 점은 진짜 어딜 가나 수족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있어요. 근데 이제 꾸미는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도 거의 다 똑같아요. 이 용품들도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고 키울 때에 어떤 것들을 꾸미고 하는 게 조금 약간 공통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신기하고 놀라우면서도 궁금했었는데 여기도 역시나 비슷합니다. 아 역시나 진짜 수리남은 어디 가나 앵무새는 진짜 맨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성년 여과 시스템이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추구하는 방향인데 이게 방식이 되게 좋아요. 예, 물론 필터를 중간중간 가끔씩 닦아주긴 해야 되지만 이야 시스템이 완전 잘 잡혔네. 집에다 둔다고 지금? 네. 아 진짜 구매한다고 지금? 아쿠아리움에 집에 있는 수조에 넣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니 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예. 그 안에 이제 작은 물고기들 먹혀도 괜찮은데 상관없겠냐고 상관없대요. 아까 있었나? 수조, 네, 수조가 아까 있었나? 있었는데 엔젤피시라고 아 맞다 엔젤피시라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아, 먹힐 수도 있다니까 상관없대요. 예. 그래서 지금 집에 넣고 싶다고 지금 문의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로? 지금 저기 보면은 찬나랑 다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여기는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간단하게 좀 쉬어가는 그런 영상이면서도 한번 봤는데 네, 샵이 굉장히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여기 수리남에서는. 아무튼 저 형 나중에 입문하시겠네. 좋아 밥 먹으러 가야지. 아 이제 이 형 살려고 하다가 가격 보니까는 거의 되게 비싸네요. 350달러? 네, 350달러. 아 너무 비싸네. 아, 근데 40만 원? 네, 근데 이 형이 또 똑똑한 게 직감적으로 이거 사기다라는 걸 알고 직감적으로 비싸다는 걸 알고 지금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알아보면 싼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안 사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저희 수조에 넣었던 알비노 세네갈 이제 그것도 같은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같은 아~ 폴리테로 수종이긴 한데 네, 같은 거라고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물고기 생활 입문을 다시 세계적으로 고대어로 하시겠네.